자, 투부정사 해석법. 자, 투부정사를 두번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투부정사 중요하니까요. 투부정사 나오지 않는 복기질문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럼 그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죠? 정확한 해석에 투부정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투부정사의 고향인 준동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동사에 투나 ing나 ed가 붙으면 우리 그걸 준동사라고 합니다. 준동사는 동사는 아니에요. 준우승이 우승이 아닌 것처럼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죠. 하지만 동사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투나 ing나 ed 붙어서 분사가 다른 분사로 바뀌는 겁니다. 명사나 형사나 부사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동사에 투가 붙으면 동사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 바뀔까? 그걸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동사에 투가 붙었네요. 그러면 이게 하는 것 하기라고 해석이 될때 있어요. 문장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하고 이때 우리는 명사적 용법, 즉 투부정사가 분사가 명사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동사에 투가 붙어서 뭐뭐 할,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고 이럴 때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분사가 바뀝니다. 자, 동사에 투가 붙어서 하기 위해 뭐뭐 해서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이 될때 있고요. 목적 이후 정도를 의미상 나타내겠죠? 이건 뭐 중요하진 않아요. 참고. 이건 참고. 이건 이제 알아야 되죠. 주목본은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 즉 명사 자리에 올 때, 형사 자리에 올 때는 명사 수식하면서 할, 하는 해석되고, 그 위에 우리 부사 역할을 할 때는 하기 위해 해서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된다. 요 뒤에 과정 사전번이 잘안 와닿죠? 앞에 그만. 동사 앞에 투가 오면 하는 걸 하기, 할, 하는, 하기 위해 해서 하기, 이런 것처럼 해석이 된다. 그럼 다시 근본적으로 가서, 가다를 영어로 적으면 뭐죠? 고우지 않았고. 가기 가는 것 이래서 해석이 하기 하는 것 가기 가는 것으로 바뀌면 뭐가 되냐면 고잉이 되거나 또는 투고가 됩니다. 갈 가는 가기 위해 뭐뭐 가기에 이렇게 해석하려면 역시 고에 투를 붙여주면 이렇게 해석이 바뀌고요. 가는 가고 있는 이러면은 이런 고잉 이러면 가는 가고 있는 이렇게 의미로 바뀝니다. 이미 가버린 하면 고의 과거분사인 간 이러면 이미 가버린 이런 식으로 가다를 다연 형태로 변화시킬 때. 이 뒤는 다 동사가 아니죠. 이건 동사지만 이건 다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아니죠. 자,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보죠. 딴딴딴 투부정사의 이런 용법들, 즉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문장의 해석의 자연스러움에 따라 하기 위해 해서 하기라고 붙이는데요. 실제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결정을 한번 해보죠. 자, 게스 얻다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해하다, 리가리 이해했니 이럴 때 쓰는 표현도 있지만. 자, 게시, 얻다 받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투게시 됐을 때, 문장에서 투게시, 즉, 투부정사가 어떤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석이 바뀌는지 확인해 봅니다. To get a job. A job은 직업이죠. 단어 잘 챙기시고. 직업을 to get, 얻는, 뭘까요? 얻는, 뭐라고 해서 하면 되니? 투가 붙었는데.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is, 이다. difficult, 어려운 형용사죠. difficult, 뭐라고요? 어려운 형용사. these days가 요즘입니다. 여기 1번이라고 할까? 요즘 됐나요? 직업 2번. 하나의 직업을 얻는 요즘 어렵다. 뭐라고 하면 되니? 하나의 직업을 자연스럽게 해석해보세요. 얻는 것은 어렵다. 이러면 되네. 그럼 무슨 역할을 할까요? 뭐뭐 이다. 다로 끝나는 is가 동사잖아. 그러면 직업을 얻는 것은 아니면 얻는이가 붙는 주어 자리네. 주어 자리. 요거네. 주어 자리.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무슨 자리 올 때, 동사 앞에 주어 자리 올 때, 뭐,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위치별로 정리해 볼게 봐. 자, to 부정사가, 땡땡땡, 뒤에 동사 넣어줘. 동사 앞에, is를 얘기합니다. 동사 앞에 to 부정사가 무슨 자리, 주어 자리 오죠? 이럴 때 해석은요, 이 to 부정사를, 뭐, 하는 것은, 또는 뭐, 하기는,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됐습니까? 여기 중요한 거라고요. to 부정사의 명사정법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문장의 위치에 어디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I want to get the first grade in English. 나는 want 원합니다. to get 얻기를 원합니다. the first grade 1등급을 in English 영어에서 in English 전명구죠. in이 전치사 영어에서 first 첫 번째란 뜻이죠. first가 첫 번째. grade란 단어 중요합니다. grade 등급이란 뜻이 있고요. grade upgrade 등급을 올려주는 거죠. grade는 학년이란 뜻도 있습니다. 학년. 그레이드는 성적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는 등급을 매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the first grade 1등급이야. 1등급을 뭐? 얻기를 나는 원한다. 얻기를 원한다. 뭐라고 해서 하면 되니? 1등급을 받기를 얻기를 원해. 그럼 무슨 자리니? 얻기를 을랄 되니까 무슨 자리야? 을랄 되는 품사가 뭐죠? 문장 성분이 뭐니?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중에 나는 원한다. 1등급을 받기를 을랄 목적어 없는 목적어. 오가 목적어죠? 목적어. 경순왕이 일일이 다 필기하세요. 금방지게 N 눈으로
보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오모랍니다. 일일이 세미 꼼꼼하게 확인해 드릴 테니까. 나는 원합니다. 1등급을 얻기를 원합니다. 얻기를 원해. 목적어 자리죠. 여기 나오죠? 목적어 자리에서 뭐뭐 하기 하는 것. 그래서 뭐뭐 하기. 아, 목적어네. 얻기를 목적어 자리에서 두 개씩 뭐뭐 하기 하는 것. 자, 주어나 목적어가 되려면 분사는 명사여야 되니까 이 두 개씩 명사로 쓰였다면. 두 개씩 명사로 쓰였다고 하는 겁니다.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오는 분사는 명사니까 두 개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올 때 하는 것, 하기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 그 다음 이제 보호 자리 하나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갑니다. 살짝 올려놓고 볼까요? 이거는 좀 여지를 남겨두고 보겠습니다. 보호 자리입니다. My goal, 나의 목표는, my, 나의 goal, 목표. 목표는 주어죠. is입니다. 동사입니다. to get, 얻는 것이다. a letter, 편지를. from, 키구처입니다. 키구처로부터. from이 전치사죠, 전명고. 키구처로부터. a letter, 하나의 편지를. to get, 얻는 것이다. 받는 것, 얻는 것이다. 그렇죠? 키구처로부터 편지를 얻는 것, 받는 것이다. 자, 이때 to get은 뭘까요? 내 목표가 뭐니? 얻는 것을, 어색하죠. 목적은 아니고. 나의 목표가 바로 편지를 받는 것이죠. 그 뒤에는 주어가 뭐뭐 하다 말이 되죠. 주어는 목표는 편지를 받는 거 말이 되니까 이거 C, C가 뭐였니? To get a letter. C가 보호였죠, 보호. B 동사 다음에 보호로 올 때 to get은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해 주네요. 목적 해석도 한번 위치별로 적어주고 가죠. 자, 주어 다음에 목적을 가지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했죠. 그 다음에 to 동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 to 동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니? 무엇을 하는 목적어 역할을 하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얻는 것을 또는 얻기를 동사해 이럴 때 목적어 자리에 to 동사는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보호자리 바로 보죠. 보호자리. 보호자리를 우리가 공식처럼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호자리는 대표적으로 be 동사입니다. be 다음에 to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어, 비, 동사, 투, 부동사 나오죠? 이는 어떻게 한다고? 뭐뭐, 동사, 하는 것, 이다. 뭐뭐 하는 것, 이다. 주어는 동사하는 것, 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뒤에 게 뭐니? 보호가 된다는 거죠. 주어는 동사하는 것, 이다. 주어는 동사하는 것, 이다. 이렇게 뒤에 게 보호가 된다. 자, 보호자리도 명사가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용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해석 신경 쓰세요. B2 동사 나오면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 B2 동사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난 중국에서 직업을, 나는 가지고 있다. A plan, 계획을. 여기 목적어죠. 나는 가지고 있다. 계획을. In China, 전명구입니다. 중국 안에서. 중국 안에서 하나의 직업을, 직업을 얻을. 직업을 얻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중국에서 직업을 가질 계획. 직업을 뭐 어따고 했을까? 어따로 해볼게요. 직업을 가질 계획. 직업을 얻을 계획. 얻을 그러면 직업을 얻을 계획이죠. 누구를 꾸미니? 투게시 플랜을 꾸미네. 명사를 꾸미죠. 명사 수직하면 형용사잖니? 플랜이랑 명사를 투게시 꾸미었습니다. 즉 명사가 나오고 투 부정사가 나오면 이 투 부정사가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죠. 그래서 해석은 동사할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동사할 명사. 직업을 얻을 계획. 얻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A plan to get. A plan to get. A plan to get. 얻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사할 명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명사를 수식하니까 당연히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형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5번에 To get a good point. Good point. 좋은 점수. 좋은 점수를 get up. 어떻게 생각할까요? up. 여러분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need to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가볍게 볼까요? need to 동사하면 동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어쨌든 많은 어휘를 외우는 게 영어에서 99%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구문이고 문법이고 뭐 이런 게 독해고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어휘가 없으면 이제 기본적인 어휘력이 풍부하지 않으면 영어 공부는 시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 외워주셔야 됩니다. take a 키구처 English course. Take a course죠. 그러면 take a course 하면 take는 기본적으로 take가 give and take. 주고 받다 할 때 give and take. take가 받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죠. course는 여기서 뭐 수업, 이런 과정 이런 뜻입니다. 수업을 받다. 그죠? 키구초 English 영어 수업을 받을 필요가 있다. 좋은 점수를 뭐니?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네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당신은 받을 필요가 있다. 기구초 영어 수업을.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구조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여기다 나타낼까요? 딴딴딴. 투 동사가 나와 띵띵띵 콤마 다음에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오면요. 자, 이 to 동사 문장 앞에 나올 때 아까 주어 자리는 했는데 뒤에 동사 나올 때 새로운 주어 동사 되니 그럼 주어는 동사다 되죠? 앞에 to 동사를 뭐라고 할까?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될 때도 있어요. 뒤에 동사에 또 조동사 나올 때는 한다면 이라고 해석될 때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걸로 배웁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주어는 동사다. 그렇나요? 자, 봐봐. to 동사 다음에 콤마 주어 동사죠. 얻기 위하여 여러분은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I'm glad. 나는 기뻐요. glad, 기뻐요. 자, glad가 기쁜이란 뜻입니다. 특이하죠? 직업을, 일자리를 get, 얻어서. 어디에서 얻는데, in이 전치사죠. in a large, 큰 company 회사. 큰 회사 안에서 직업을 얻어서 기뻐요. 나는 대기업에서, 어차피 일자리를 to get, 얻어서, 일자리를 뭐? 얻어서 기뻐. 일자리를 얻어서 기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때, large가 큰이고, company가 회사입니다. 됐죠? 그래서 대기업을 뭐라고 한다고요? large company. 이런 거 이거 좀 좋죠? 대기업을 뭐라고요? large company. 자, 요거의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주어 be 동사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와요. 또는 이제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판단. 어리석어, 현명해 이럴 때. 그 다음에 to 동사가 이렇게 나오잖니? 그러면 뭐뭐 해서 이렇게 이유가 되는 거죠. 이유. 뭐뭐 해서 기뻐, 슬퍼, 행복해 이렇게 되는 거. 뭐뭐 해서 감정 형사 나와서 기뻐, 슬퍼, 뭐뭐 해서 어리석어 이렇게 판단할 때. 여기서는 glad 나왔죠? to get 얻어서 glad 기뻐. 직업을 얻어서 glad 기뻐. 이렇게 감정의 형사 나오고 to 동사는 동사해서 감정의 형용사해 기뻐, 슬퍼, 화가 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죠. You are too young. too 구문인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자, 모른다고 전제하고 too 너무죠. 너무. young 어린. 너무 어린. 너무 어린. You are too young. 너무 어려. 차를 받기에. 차를 얻기에는 너무 어려. 차를 가지기에 이렇게 했죠. 차를 가지기에는 너무 어려. 이번에는 to get이 어카 차를 갖기에 너무 어린. 갖기에는 어린. 이게 어린이라고 해석이 되는 니언으로 해석되니까 형용사입니다. 맞나요? 그럼 투겟이 형사를 이렇게 꾸며주네. 위치상 형용사를 이렇게 투 동사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석할까? 동사 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 그를 동사 하기에 됐나요?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 형태도 자주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고 대표적으로 인업트 구문이 있습니다. 카인드야. 카인드 뭐니? 친절한. 투 뭐 하기에? show me the way. 이렇다면. 자, 보이죠? 잘리지 않죠? 네. 자, 친절합니다. 뭐 하기에? 보여주기에? 나에게 그 길을. 즉, 나에게 길을 show, 안내해주기에 친절하다 할 때. 여기 뭐가 붙냐면, 카인드 중간에. 이 단어 잘 보세요. 이렇게 붙으면. 나에게 길을 안내해주기에 충분히 친절한. 나에게 길을 안내해주기에 충분히 친절한.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 하기에 충분히 친절한. 그래서 kind enough to show me the way. 이것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안내해주기에. 나에게 길을 안내해주기에 충분히 친절한. 이럴 때도 to show가 뭐라고 해석되니?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됩니다. enough to 구문이 있어요. enough to 동사가 동사하기에 충분히. 공식을 최종 정리할까요? enough to 공식을 따로 정리하죠. enough to 동사면 뭐뭐 하기에 충분히 하고 뒤에 이제 뭐뭐 형용사한 부사하기 뒤에서 꾸미는데 enough to만 보세요. enough to 동사 동사하기에 충분히 동사하기에 충분히 할때 enough to 이때 to 동사 뭐라고 해석한다고?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이 된다고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 투부 동사 해석법을 쭉 한번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볍게 한번 복습을 해보지요. 동사에 to가 붙으면 뒤에선 동사가 아니라 다로 끝나지 않고 다른 품사로 해석이 되는데 다른 품사로 그때 뭐뭐 하기 하는 거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서 명사를 수식하면 뭐뭐 할 하는 그다음 문장에서 하기 위해 해서 하기라고 해석상
해석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이 될 때가 있었죠. 그럼 첫 번째 주어 자리에 올 때는 뭐라고 쓰겠다고요? 직업을 얻는 것은 to 부정사 주어 자리. 목적 자리는 1등급을 얻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럼 비 동사 다음에 보호 자리 해석은 어떻게 됐죠? 비 동사 다음에 보호 자리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직업을 얻을 계획 이렇게 명사를 꾸며줬고요. 그다음에 to 동사 다음에 새로운 주어 동사 나와서 to 부정사가 하기 위하여로 해석될 때가 있었죠. 전 점수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은 필요로 합니다. 감정 형사, 판단 형사 나와서 to 동사 나오면 동사 해서, 동사 하다니 뭐뭐 해. 일자리를 얻어서 기뻐 이렇게 해석했고 이유 원인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형, 앞, 뭐, 뒤, 앞에 나오는 형사를 꾸며줘서 동사하기에 형용사, 차를 얻기에 너무 어린 이렇게 해석하거나 또는 enough to 부분이 있었죠. 동사하기에 충분히 enough to 동사 이렇게 해석하게 됐죠. 자, to 부정사 해석법 다 정리되셨나요? 자, 하기 하는 거, 할 하는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그 다음에 뭐뭐 하기에 이런 해석법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24번째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